사연 보내주신 분 아버지도 그런 게 있으신데 구두가 있어요. 근데 이 구두가 아버지가 이 구두를 신고 나가셨을 때 억대 계약을 성사를 시키셔서 회사에서 행운의 구두가 그래서 아빠한테는 행운의 구두인데 이게 지금 15년째 계속 신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유 아빠 좀 좋은 구두 좀 신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아유 밑창 갈면 다 새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 구두를 신으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하신대요. 친언니. 그치. 또 결혼식이 또 아빠한테 또 중요하고 좀 소중한 날이니까 또 그 구두를 신으시겠다. 어떻게 아빠를 좀 부드럽게 말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보내셨어요. 그걸 숨기면 되지 않나요? 신발을? 아 도둑이요? 또 훔쳐요? 너무 극단적이야 이 언니. 역시 화끈하셔. 아버지한테 있어서 계약을 따냈던 그만큼 행운의 신발이잖아요. 근데 내 딸의 이제 앞으로 인생을 꽃길만 걸었으면 아버지 마음에 이 구두를 안 신으면 만약에라도 한 번이라도 다툼이 있으면은 그때 그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아빠의 그치 그런 마음을 아빠한테 짐을 안겨주는 것 같을 거야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딸 결혼식인데 좋은 신발 좀 신고 오지 왜 저거 신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솔직히 따님분은 그 얘기 듣는 게 좀 싫을 거 아니에요. 그치. 나는 차라리 사회자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해주잖아요. 우리 아버님이 따님의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본인이 아끼시는 행운의 구두까지 신고 오셨습니다. 근데 소름 끼친다. 소름 끼친다. 어머 야, 너무 좋은 생각이다. 아버지가 그 구두를 신고도 이 버진 로드를 너무 멋있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. 그거 하고 나서 딱 이제 아빠가 딸아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면서 그러면 나중에 그 원래 이렇게 신랑 신부 쪽에 가서 인사하거든. 원래 처갓집부터 먼저 인사를 하거든. 인사할 때 사위가 구두 하나 사가지고 절하면서 아버님 이제 새로운 또 행운의 신발 아버님 인생의 가장 좋은 날 이 구두를 신으세요. 이 구두가 아버님 남은 인생의 가장 좋은 구두가 될 겁니다. 눈물 빨아내면서 막 감동해 막 I can cry, I can cry, I can cry. 그 소리를 날 보내주겠어.